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월요일 투데이 시흥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시흥시 의회 의원 세미나 개최 소식, 대하 신천 뉴타운 사업 주민 반대, 결핵 이동검진 사업 실시, 시니어 코칭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소식과 동주민센터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럼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흥시 의회는 오는 24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울릉도에서 의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의원 간 팀워크와 화합을 다지고 전문 지식 습득과 함께 독도 수호를 위한 목표에 주안점을 두어 전체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좋은예산센터 정창수 박사의 예산심사기법과 정종태 전 울릉군수가 민족 자긍심 회복과 독도 수호를 위한 주제로 특별 강연을 실시합니다. 또한 울릉군의회를 방문해 양 지역 간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상호 간 우위를 다지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독도를 방문해 독도 경비대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하는 임시회에서는 대하신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역사회 의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타운 개발과는 지난 15일 대하성당에서 대하신천 뉴타운 사업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반대 소원이 제출되면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우리 시는 대하신천 재정비 촉진구역의 해당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우편을 통한 주민투표를 결정했으나 뉴타운 반대 모임이 주민 4,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사업 취소를 요구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소는 결핵 퇴치 뉴2020 계획에 따라 결핵 없는 행복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한 찾아가는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합니다. 금번에 시작하는 이동검진은 8월 17일 소망부니엘 동산을 시작으로 8월 23일 거모사회복지관, 8월 24일 정황사회복지관, 작은자리복지관 등 총 7개 기관을 방문해 실시하게 됩니다. 검진을 희망하는 주민은 개별적으로 검진일에 검진 대상 기관을 방문하면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결핵 관련 증상, 2주 이상의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등이 있거나 증상이 없더라도 결핵 환자와 접촉했거나 결핵 검진을 원하는 분들은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위 분들께 많은 홍보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시흥 행복설계 아카데미 강좌를 9월부터 글로벌 센터에서 진행합니다. 교육 내용은 시니어와 사회공헌 일자리 3개, 라이프 플랜을 짜기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은퇴 예정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양, 실무 교육을 병행합니다. 시흥 행복설계 아카데미 강좌는 관내 거주 은퇴 예정자 등 45세부터 65세를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한편 우리 시는 지난해에도 은퇴자를 위한 시니어 코칭 과정을 운영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연계된 심화 과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식입니다. 대하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7일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뱀내 장터길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본 사업은 뱀내 장터로 25번 길에 동네 명소인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을 위해 타일 벽화와 쉼터 등으로 꾸미게 됩니다. 매화동 주민자치센터는 오는 25일 유관단체 주관으로 주민 등 90여 명이 충남 홍성군 문당리를 방문해 선진농법 벤치마킹을 진행합니다. 매화동 보듬이 주민협의체는 오리농법 재배단지를 매화동 322번지 일원에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 새끼 오리 300마리를 입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행사와 날씨입니다. 오늘 맑은물관리센터는 오후 2시부터 능내방에서 건조시설 악취방지 설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날씨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끔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 최고기온 29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8월 22일 투데이 시흥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BN 최지연이었습니다.